높은 산등성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다 보면 산자락 아래 고풍스런 마을이 보이는데요. 비슬산이 품고 있는 수많은 한옥들. 이곳은 남평문시 볼리새거지인 인흥마을입니다. 기와장으로 쌓아올린 지붕과 정갈한 돌담길, 예스러운 정취를 자아내는 이곳. 어쩐지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데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관광객을 반기는 동상. 남평문시 볼리새거지는 고려시대 목화씨를 들여와 재배에 성공한 문익점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던 곳으로 문익점 동상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전통 한옥들 사이에 역사책에서만 보고 들었던 목화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기 드문 풍경이 되어버린 목화밭에는 미처 수확하지 않고 남겨둔 하얀 솜뭉치가 곳곳에 매달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절이 있던 곳으로 문익점의 18세 손인 인산재 문경호가 1872년에 처음 터를 잡은 뒤로 70여 채의 집이 모여 살았던 전통 한옥마을인데요.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목화밭, 매화밭, 연못 등 보기 드문 아름다운 풍경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른 봄부터 4월까지 백매화와 홍매화가 앞다투어 피어나며 마을을 울긋불긋 물들이는데요. 봄이면 예스러운 고택들 사이에 홍매화의 붉은 꽃잎이 피어납니다. 마치 화선지에 붉은 물이 번지듯이 마을의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데요. 내 앞에 웃는 그런 널 보며 I love you. 여름에는 목화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고 초가을에는 첫 목화솜을 수확하는 때로 이곳을 찾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쓸쓸해 보이지만 곧 풍성한 목화솜이 이곳을 하얗게 뒤덮겠죠. 넌 꽃이라네, 바람이라네, 또 다른 봄꽃을 찾아 떠나봅니다. 넌 꿈이라네, 꽃이. 이번에 도착한 곳은 경남 합천군 가회면과 산청군 차왕면 사이에 위치한 높이 1100m의 황매산 군립공원입니다. 영남의 금강산으로 부를 정도로 그 풍경이 아름다워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내게 와서 내 맘을 가지고